한국을 찾은 세계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건 이뿐이 아닙니다. 이 잼버리 현장에서 독점 운영 중인 GS25 편의점이 물건값을 시중 편의점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서 불만을 샀습니다. 결국 가격을 내렸습니다만 논란을 잠재우지는 못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잼버리 대회 한 참가자가 10kg짜리 비식용 얼음 4포대를 구입하고 받은 영수증입니다. 모두 8만 원을 냈습니다. 한 포대에 2만 원인 셈입니다. 시중 얼음집에서 판매하는 가격의 두 배 이상입니다. 회원들이 너무 더워서는 올려 겨자먹기로 사긴 했는데 이건 해제제로 하는 게 아닌가. 이마저도 얼음을 야외에 쌓아둔 상태로 보관해서 절반 정도는 녹아 있었다고 합니다. 비식용 얼음 마대 정도 한 마대가 10kg인데 녹아서 마대 흘러가는 걸로 봐서는 한 6kg쯤 들었나? 두루마리 휴지 두 개에 4,000원, 컵 얼음은 1,500원, 아이스크림 2,000원, 콜라는 2,500원을 받았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구입해 보겠습니다. 두루마리 휴지 두 개는 시중에서 3,500원에 판매되고 있었고 대형 얼음 컵의 경우 900원에 판매 중이었습니다. 잼버리 야영장에 설치된 편의점은 모두 6곳. GS25가 독점 운영 중입니다. 가격을 비싸게 받아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GS25는 편의점을 운영하기 위해 냉동, 냉장 장비 120대, 중장비와 차량 등을 동원해 수억 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GS25는 대회 개막 나흘 만인 오늘 가격을 시중 수준으로 내리고 생수 5만 개, 휴대전화 충전 인프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